기대에서 정진국 역을 맡은 임시환입니다. 반갑습니다. 키스 씨는 이 대본을 보고 키스 씬이 있는 걸 보고 결정하게 된 정말 결정적 계기였던 것 같아요. 키스 씬은 야, 이 2부작 안에 키스 씬이 들어있구나. 아, 이건 해야 되겠다. 좋은 작품이구나.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결정적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. 아, 평소에 키스가 그렇게 하고 싶으셨나요? 이 기회가 아니면 못하겠구나. 아니죠. 그 뭐 이제 키스가 이 작품에서 하게 되면 정말 합리적인 그런 뭐 합법적인 그런 게 되는 거잖아요. 뭐 아니 그래서 아니 왜 아니 뭐 키스씬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좋았다 뭐 이 말씀입니다. 네. 예, 앞으로도 뭐 이제 그럼 대본 받으면 키스씬 없으면 출연 안 하시고 키스씬 있어야만 뭐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닌가요? 아니요, 뭐 물론 그런 건 아니고요. 네. 네, 뭐 좋은 작품에 이제 키스씬까지 있으니까 이거는 화룡점정이다 뭐 이게 된 거였죠. 뭐 그런 얘기입니다. 네. 네. 제가 실제로 연애 스타일이요. 저렇게 찌질하게는 하지 않을 거예요. 정진국이라는 역은 픽션으로 만들어진 가상의 인물이지만 충분히 있을 법한 그런 캐릭터인 것 같아요. 그렇지만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. 아마 한 명만 걸리면은 아주 그냥 예, 진짜 잘해줄 거예요. 한 명만 걸리면은 그냥 아예. 네, 칼을 갈고 계신 겁니까? 걸리기만 네? 해라 칼을 갈고 계신 겁니까? 아, 그렇죠. 그렇죠. 네. 네.